게임이죠. 손병호 게임. 이거 혹시 모르는 철가루들이 그래도 있을지 모르니까 네네. 방법 간단히 알려주신다면요? 그러니까 손병호 게임은 손가락 다섯 개를 빨리 접게 하는 게임입니다. 그렇죠. 그렇죠. 접어야 다 끝나는 거니까. 그러니까 내가 걸리지 않는 손에서 남을 걸리게 하는 방법. 간단하게 얘기하죠. 나 외에 다 접어. 손병호 빼고 다 접어. 손실 아닌 사람 다 접어. 병호 아닌 사람 다 접어. 너 접어. 그렇지.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안경을 안 쓰고 있고 저 안경 쓰고 있으니까 안경 그렇죠. 쓴 사람 접어. 네, 그렇죠. 그거 네. 참 많이 써먹었어요. 우리 해피투게더에서 유재석 씨랑. 네네. 맞습니다. 근데 이거를 난 너무 궁금한 게 누구랑 처음 하신 거예요?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지금도 산행을 하고 있고 맘산악회라고 16년 차 산을 타고 있어요. 네. 근데 우리가 이제 산을 타다 보면 이제 뒤풀이해서 술 한잔 하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자꾸 이게 술 한잔 하면 이게 자꾸 떨어져요 말이. 두 사람 세 사람 이게 어떻게 전국적인 전체적으로 얘기할 틈이 없어요. 맞아 맞아. 아, 그럼 이게 뭐가 재밌을까? 아 게임을 하자. 그래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랜덤 게임 시작될 거 아니에요. 예? 그 누군가 새로운 게임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임. 근데 누군가의 손가락 접게 하는 거예요.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거죠. 너무 재밌었어요. 예. 그게 보다 몇 년 전이에요? 그게 한 이제 10년도 더 됐죠. 10년 더 됐죠. 그러니까 예. 그러다가 이제 해투에서 나와서 하다가 공식 코너가 되고 난리났네 난리났죠. 그렇죠. 뭐 지금 뭐 손병호 씨 뭐 하고 계세요? 저 게임하고 논다. 무슨 게임 하세요? 손가락 접기 안 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이렇게 하는 거. 재미 우리 한번 해볼까요? 너무 재밌네. 손병호 게임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. 맞아 그렇게 됐어요. 예. 게임 어플 관련 회사에서 전화 좀 오지 않나요? 무척 기대했습니다. 무척 기대하고 선배도 있었고 근데 대부분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 게임이 하도 이제 번창할 때 아주 번쩍 활성화될 때 그때 얘기를 해라. 그렇지. 처음부터 하지 마라. 근데 뭐 활성화 될 듯하다가 안 되더라고요. 우리 이은미 씨가 제 20대 알콜 게임으로 손가락 많이 접었습니다. 크크크 정말 게임 잘 만드신 것 같아요. 이거는 진짜 뭐 국민 게임이죠. 자 네. 그래서 지금부터는 손병호 게임의 창시자와 함께 손병호 관련 퀴즈를 풀어볼까 하는데요. 그 전에 손병호 씨가 영화 개봉을 했습니다. 네네. 제목이 뭐죠? 멀리 가지 마라. 이게 어떤 영화고 어떤 역할이에요? 네,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임종을 앞둔 삼남 일녀의 가족들이 벌이는 어쩌면서 그 상속금을 가로채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이제 유괴범의 노릇을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인간은 그렇지만 돈 앞에 약하잖아요. 그렇죠. 그 어떤 인간의 낯을 좀 드러내는 민낯이 다 드러나는 네, 다 드러나는 어떤 막장 드라마 같은 막장이군요. 네네네. 여기서 어떤 역할이에요? 둘째 아들이죠. 둘째 아들이고 네. 돈을 가르치려고 하는 가르치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통해서 뭐 연기도 배우고 연기도 그 연극무대 혼자 다 찾으려는 인물 네. 역할 이름이 정현철 정현철이에요? 네네네 정현철이 악역이에요? 그래서 악역이라고 볼 수는 없죠. 대부분 뭐 돈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무력 앞에서는 약하니까 단 20억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? 큰 것도 아니고 악역이네. 20억 정도는 내가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. 그러면 만약에 유산 상속 때문에 다투는 이 막장 형제들이랑 네네. 거기서 선병호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 접어 미션 어떤 걸 외치고 싶으세요 거기서? 둘째 외에 다 접어. 나 미치겠다. 20억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다 접어. 다 접어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겠죠. 둘째 외에 다 접으면 다 접네 끝나네요. 네, 끝나죠. 네.